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. 네, 매일 와가지고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요리를 잘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그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. 저도 그러니까 당연히 안내기를 드리고 있겠죠.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그 장애에 대해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갑자기 보이다가 사고로 인해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. 문제는 뭐냐면 이 보이고 안 보이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라는 거죠. 그 제가 밖에 나가면 저 혼자 이렇게 막 살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겠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.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혹시라도 헷갈릴까 봐서 그런 건데 제가 이 정도 터치만 해도 되겠어요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잡는 포지션은요 팔꿈치 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. 잡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.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아니 알아서 이렇게 팔꿈치 위를 잡습니다. 편하게 시간 남은 시간 아, 안 돼 착용하시고요. 네. 머리 망가지. 네. 2인 입장 되겠네요. 네. 2인 입장으로 안 돼를 하면 또 느낌.